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시장이 뭐 수급이 뭐 워낙 지금 어느 쪽으로만 한쪽으로만 쏠려 있고 뭐 상승하거나 뭔가 앞으로 좋다라는 종목들도 지지부진합니다. 어느 쪽을 좀 살펴봐야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요? 어떤 쪽을 보세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이 자금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큰 산업 섹터로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일부 특정 테마의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가 어쨌든 성장성이 있고 NFT 시장도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올라온 상승폭을 좀 고려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이제 쫓아 들어가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부터 뭐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야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올라타서 뭐 짧게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잡고 본다면 업황 자체가 좀 돌아서는 쪽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같은 종목들 말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오랜만에 자금이 좀 유입되는 쪽이 있는데 바로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최근에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뭐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 디스플레이 특히 OLED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른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시세가 계속해서 나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이고 종목군이고 근데 이제 이 OLE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방산업에서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업들과 LCD 쪽에서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서 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 OLED 쪽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투자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방금 전 방송에서도 뭐 NFT나 뭐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도 OLED 이 패널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OLED라는 이 본질적인 패널, 뭐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에 들어가는 이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라든지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테마성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OLED 쪽에 약 7조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뭐 기존의 LCD 공정에서 뭐 OLED로 전환을 한다든지 뭐 증설을 해가지고 이 OLED 패널이 앞으로 사용처가 어쨌든 다각화되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에 대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OLED 쪽을 미리 좀 살펴보고 대기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 좀 유심히 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요즘 좀 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네네. 동아 엘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동아 엘텍이라는 기업은 OLED 테스터 장비 업체인데 지금 내년에 OLED 패널에 대한 뭐 수요가 올해보다 100% 넘게 급증한다라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 OLED 장비주들, 장비 수주 같은 경우도 100%에 육박할 만큼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돼서 장비주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주가 조정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은 좀 견고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일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이 회사는 자회사 중에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은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테마성까지도 엮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동아인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 기업이긴 하지만 뭐 재무 상태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역시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늘었고 내년에는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시장이 좀 약하죠. 시장이 좀 약하고 자금의 쏠림도 굉장히 심한 상태지만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이렇게 쭉 업황의 개선을 좀 기대해 본다면 우리가 이 동아일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긴 시각으로 투자해서 좀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을 가지고 있는 이 OLED 쪽의 동아일텍 한번 잘 들어봤고요.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도 알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